유일하게 가발을 벗고 남들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이랍니다. 그런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는 다양한 수집품들. 제가 이런 걸 좋아해갖고 하나하나 이렇게 수집하고 그 취미 생활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거 모으면서 이제 애들 아빠랑 좀 다툼이 많았고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나둘 모으기 시작한 물건들로 인해 남편과 자주 다툼이 있었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탈모로 돌아왔답니다. 다른 데는 그렇게 뒤에는 사람들 말로 숱이 없다고는 한 건데 이 옆머리며 이 정수리 쪽에 막 숱이 많이 없다는 거 저도 느끼고 남들도 그러니까 가발 쓰고 다녔어요. 머리카락이 빠지면서 머리를 감는 일조차도 여간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다는데요. 손가락에 힘을 주어 두피를 세게 문지르며 머리를 감는 정인 씨. 아니나 다를까 빠진 머리카락이 또 한 움큼입니다. 아유 이거 뭐야? 왜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이 더 빠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원래 제가 원래 머리를 자주 안 감아요. 3일에 한 번씩 감아요, 사실은. 진짜 요즘에 와서 수건으로 대충 물기만 닦은 후 곧장 집안일을 하는데요. 자연 건조가 탈모에 더 좋다고 생각한다는 정인 씨. 네, 저 원래 머리 안 말리는데요. 그냥 드라이로 말리면 머리카락이 더 떨어질 것 같고 그냥 자연적으로 말려요, 겨울에도. 원래 옛날부터 그렇게 해와갖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신경이 안 쓰이던데 그건. 젖은 상태의 모발은 습해진 두피에 세균이 번식해 탈모로 이어지는데요. 이처럼 정인 씨의 탈모 요인은 스트레스와 잘못된 생활 습관이 초래한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과연 정인 씨의 현재 탈모 상태는 어떨지. 두피 건강과 모발 굵기 등 전반적인 검사를 진행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두피가 각질도 좀 있고요. 모발 수도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시고 그러니까 지금 약간 탈모 증상이랑 두피 지루성 피부연기가 있거든요. 좀 꾸준히 조금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모발 두께도 지금 보면 0.075가 기계로는 정상으로 나오는데 평균치가 지금 0.056으로 나와서 약간 좀 얇은 걸로 돼 있어요. 왜냐면 머리가 빠질 때 머리가 가늘어지면서 그리고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발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사 결과 모발의 개수와 밀도, 굵기 등 탈모가 진행되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 상황. 탈모가 그 유전이 가장 많지만 습관도 굉장히 중요해요. 잠을 못 잔다든지 또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단 탈모가 많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요즘 뭐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사람 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그럴 경우에도 탈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일단 탈모가 진행이 되면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해서 그 원인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정인 씨 역시 스트레스를 받으면 보통 뒷목이 뻣뻣해지고 어깨가 결린다는데요. 그래서 마사지법을 배우고자 이곳을 찾았습니다. 심장에서 두피로 가는 혈액이 가장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목이기 때문에 목을 먼저 풀어주셔야 두피로 혈액이 잘 돌 수 있습니다. 마사지로 혈액순환을 도와주면 탈모에 도움이 된다는데요. 집에서 그냥 쓰실 수 있는 빗으로 이렇게 귀 쪽을 기점으로 해서 올려주시고요. 조금씩 지압을 해주시면서 이마 쪽으로 이동하시고 살짝 지그시 살살 모근이
상하지 않도록 살살 지그시 빗어주시는 게 포인트세요. 나이가 들면 찾아오는 탈모. 다양한 환경적 요인을 가진 여성 탈모는 출산, 다이어트, 갱년기, 스트레스 등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흔히 겪는 문제 중 하나인데요.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는 일시적일 수 있지만 장기간 지속되거나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영구적인 탈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탈모는 개인의 자존감과 심리적 안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조기에 대처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